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촬영본이 좋지 않아 녹음한 게 많고 상당히 늦게 업로드하여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물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거 센텍스에서 열리는 애완곤충 경진대회에 가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했던 건데 지금이 7월 후반 중순 그쯤이니 업로드가 너무 늦어졌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러 가시죠. 입장료 무료로 들어왔는데 사람이 역시나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밀엄을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는 우리 집에서도 키우고 있는 비단 기랍잡이가 있어요. 사육장 안에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녀석들, 비단 기랍잡이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애들은 진짜 가만히 있는데 막 돌아다니는 애들은 진짜 빠르게 정신없이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랍잡이 1층 사육장인데 우와, 여기 기랍잡이 1층이에요. 얼굴로 그거 막 구멍 막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는 개미 같은 작은 곤충이 있으면 확 튀어나가서 낚아챕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똥굴이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알록달록한 홍단 딱정벌레들이 있습니다. 다른 딱정벌레도 보이네요. 호랑나비 애벌레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왕사마귀가 있는데 얘는 날개가 민트색이네. 여기 사슴풍뎅이도 전시해 놓았는데 수액 디테일이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예쁜 큰 광대 노린재를 지나서 다른 곳을 보니 멸종위기 개종 두정박이 사슴벌레 표본과 그 실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멸종위 기종인 붉은점 모시나비하고 물장군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뭐 표본 디오라마 같은 거 사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표본은 파는데 디오라마는 팔지 않았어요. 여기는 알록달록한 소라게들을 분양하는 것 같고 엄청나게 큰 코코넛 크랩도 보고 이름이 기억 안 나는 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슴벌레들을 전부 이제 전시시켜 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마이모가 얼마나 큰 거야? 3D 프린터로 개미집까지 나오는데요. 저도 이런 3D 프린터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뭐야 이건? 야, 이거 홀로그램. 여기 빅톤 샵인데 여기는 같은 곳을 분양하는 장 같아요. 메뚜기 분양하고 잡기 체험하는 곳도 있었고 그리고 헤라클레스 왕 장수풍뎅이의 모든 아종들을 전시해 놓은 곳도 있었어요. 둘러보는 중이에요.
여기는 야행성과 주행성, 고유종, 외래종 이제 그렇게 분류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진짜 훔쳐가고 싶... 그랬다가 미러미 저희 가만두지 않겠죠? 이제 할 게 없습니다. 그럼 미러미 생물들을 보면서 애완곤충 경진대회 방문기는 끊을게요.